이제 뭐 저 옛날에 격투 경기를 해보면은 네. 해봤는데 저 경기 때 사실 흘리고 그런 게 없어요. 예. 무조건 상대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먼저 블루코너의 김시원 선수입니다. 자 정찬성 선수가 지금 바로 김시원 선수 뒤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데뷔전에 네. 관중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선수들한테 좋은 경험이 있었을 건데 아쉽습니다. 두 선수에게는 정말 그런 만큼 더욱더 잊지 못할 그런 데뷔전이 되고 있는 이번 1경기. 자 이어서 레드코너의 임대용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특기가 김시원 선수는 타격이고요. 임대용 선수는 레슬링과 주짓수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와, 완전히 상관이 상관. 자 김시원과 임대용과 김시원 1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앞선 컨트롤 해주면서 김시원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자 임대용 아 지금 두 선수 만만치 않아요. 레거킥 시도 임대용. 자,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레그킥 나가려고 하다가 살짝 빠졌어요, 임대웅. 자, 라이트 훅 맞추지 못합니다. 아, 프리트 아, 지금 위험했어요. 레프트. 일단은 김시원의 레프트가 살짝 적중했습니다. 레그킥 아, 임대웅 아 넘어졌어요. 레슬링 안 끌고 내려갑니다. 네. 김시원 선수가 신장에서 약간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네. 프론트킥을 조금 자주 쓰네요. 자, 원투 들어갑니다. 임대웅. 마지막 일단 허공을 가릅니다. 자 레프트 들어갔어요 김시원.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지금 헤드킥 시도 김시원. 자 라이트 들어갔어요 김시원. 자 두 선수 맞붙었습니다. 자 케이지 코너로 몰았습니다 김시원. 자 레프트 김시원. 자 레프트 자 지금 적중했습니다. 자, 아, 네, 아 지금 반대로 살짝 들어갔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후두부 쪽으로 약간 걸리면서 네. 무릎을 살짝 꿇었습니다. 지금 임대웅 선수가 킥을 맞추기에는 김시원 선수의 리치가 너무 길어요. 맞아요. 예. 예. 어, 자 김시원 라이트 들어갔어요. 네. 자 계속해서 김시원의 레스트, 펀치가 꽂히고 있습니다. 네. 왼쪽 버디는 꼈고요. 자 이제 1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오늘 데뷔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라이트 임대웅. 와, 자 펀치킥 보자주는 김시원. 역시. 자 지금 펀치가 계속해서 꽂히고 있습니다. 자 데미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임대웅. 임대웅 선수 거리 좁혀야 돼요. 네. 안 김주석 거리 리치가 크기 때문에 거리 저 거리는 지금 김시원 선수의 거리입니다 지금. 예.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시원과 임대웅. 자 5분 주어지는 2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1라운드도 거리가 좀 짧아지고 있어요. 임대웅 선수 걔도 조금씩 빼고 있거든요. 예. 자 조금 거리를 짧게 잡고 싸우는 선수들. 라이트 꽂혔습니다. 아 임대웅 지금 데미지가 있겠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들어가다가 임대웅 선수가 맞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라이트 계속 김시원. 맞아요 계속 네. 왼손이 왼손에 걸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마다. 자 이제 두 선수 임대웅 선수가 네.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지금 2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있으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마음이 임대웅 선수 겁니다. 가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자 원투 임대웅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아 김시원 맞았어요. 다시 한번 업어시고 아, 김시원 아, 아 임대웅 들어갑니다. 아직 경기 몰라요 남은 시간 2분여. 자 원투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서 힘차게 맞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라이트 시도 임대웅. 임대웅 급해졌어요 지금요. 아 지금 임대웅 약간 체력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 그쵸. 주먹이 커지면 네. 그 전에 맞으면 좋은데. 자 라이트 맞췄습니다 임대웅. 다시 한번 라이트. 아 김시원의 앞면에 꽂힙니다. 자 앞쪽에서 일단은 머리를 잡아봤던 임대웅인데요. 아 지금 임대웅 연타 들어갑니다. 임대웅 임대웅 어떻게 못했습니다. 케이지 중앙인데요. 자 일단은 빠져나왔습니다 임대웅. 지금 김시원이 좀 충격이 있습니다 사실. 네. 아, 두 선수 아직 경기 모르겠습니다. 아, 테타 시도 아, 김시원 성공합니다. 자 원그립 사이 잡았습니다. 네. 임대웅 선수 초반에 압박하고 있는 김시원. 힘이 있었을 때 저런 콤비네이션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잡고 자 차곡차곡 지금 점수를 쌓고 있는 김시원입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임대웅. 자 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초. 자 마지막 네. 시에 선수들. 자 두 선수 정말 1경기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김시원과 임대웅 아 엄청난 경기. 아, 남은 시간 10여 초. 자 여기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선수들이 데뷔전이지 않습니까? 네. 두 경기 물론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두 경기 두 선수들의 경기가 네. 데뷔전인데 5분 2라운드 확실하게 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임대웅 선수가 그 1라운드 콤비네이션이 1라운드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체력이 네. 좋았을 때 조금 다 떨어진 데가 왔기 때문에 예. 좀 김준대 충격이 덜했어요. 예. 정말 두 선수 모두 떨리는 첫 경기 데뷔 무대였거든요. 정말 화끈한 경기를 펼쳤던 이 두 선수인데 자, 어떤 선수가 이번 경기의 승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신 박우철 20대 18 블루. 아 김시원이 한번 받았습니다. 20대 18 블루 대신 백정호. 다시 한번 김시원 블루 김시원 블루. 자 김시원 선수의 심판 선생님들이 예. 1라운드에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2라운드 네. 비슷했거든요. 1라운드에 김시원이 1점 때문에 지금 3점 판정 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라이트급 1경기 오프닝 경기에서는 블루커너 김시원 선수가 심판 전원을 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신장 160cm 체중 50kg. 이제 보건지 선수와 박서린 선수가 케이지 위에 지금 두 선수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핑크 도은지. 네, 블루커너 도은지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김해 소룡체육관 소속의 핑크 도은지 선수입니다. 신장 163cm 체중 52kg 8.45kg 인천대학체육관 소속 기열이 박서리. 네, 레드 코너 인천 대연 대한 체육관 소속의 박서린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도은지 선수의 주특기는 카운터고요. 그리고 박서린 선수의 주특기는 킥입니다. 이진 심판이 AFC 15 2경기 출발을 알립니다. 입식 룰 스트로크 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지금 도은지 탱크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펀치 한타. 지금 컨비네이션 도은지 바로 이게 탱크군요. 야 네. 지금 계속 들어가요. 근데 자, 나중에 체력이 도은지. 빠지게 되면 저런 킥들은 이제 흘러가는 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초반 화력에서 나오는 저런 킥들을 박서린 선수가 아마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낼 겁니다. 예. 그렇죠. 이제 박서린 선수는 정확한 타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서린 차곡차곡 지금 펀치를 꽂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네, 들어왔어요. 박서린 선수 보고 탁탁탁 치는데요, 지금. 그렇죠. 예. 남자 선수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바디킥 일단 도은지.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서린 선수. 그렇죠. 라이트 꽂혔습니다. 자, 레프트 그렇죠. 라이트 박서린. 흔들립니다. 자 지금 데미지를 도은지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서린 30초. 바디킥 도은지 계속 들어갑니다. 도은지 왼발 바로... 도은지 왼발킥이 다 박서린 킥 저 가드에 막히고 있어요. 예. 아 예. 도은지 선수는요 이 맞으면서도 계속 들어가요. 킥이 나가는 빈도는 좋은데 네. 주먹이 아 두 선수 지금 맞붙었습니다. 아 2라운드 초반에도 상당히 뜨겁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레그킥 다시 한번 펀치 러쉬 박서린. 다시 한번 원투 박서린. 자 도은지도 응수합니다. 자 킥이 한번 맞붙었고요. 아 지금 레프트 꽂혔습니다. 아 박서린 계속 맞아, 들어가요.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요. 아 도은지 지금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거킥 도은지. 이 케이지나 링에 올라가면은 정말 시간이 지금 박서린 네, 네,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박서린. 자 다시 경기 재개. 자 펀치 러시 박서린. 자 도은지는 킥으로 응수합니다. 자 미드킥 시도 도은지. 자 도은지 미드킥. 자 펀치 계속 들어가며 도은지. 자 바디킥. 자 그리고 펀치. 자 원투 박서린. 다시 한번 원투 도은지. 자 로킥. 자 계속 맞추는 도은지입니다. 자 미드킥. 일단 잠깐 경기 중단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선수의 펀치 러쉬 초반에 한번 뿜어져 봤습니다. 자, 역시 두 선수 오늘 뭐 아주 화끈한 회복은, 경기 펼치고 있어요. 회복은 빨라요. 네. 자, 박서린 펀치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꽂혔습니다. 앞면에. 자, 들어갔던 말듯. 자, 일단은 미드킥. 오른쪽 라이트 꽂혔습니다. 박서린. 자, 박서린 펀치 계속 들어가요. 자, 도은지도 들어갑니다. 자 킥 후에 펀치 섞어주는 도은지. 아 바디킥 이번에는 좀 들어갔습니다. 박서린에게. 자 도은지가 박서린을 뜨거운 눈빛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 라이트 들어갔어요. 라이트가 지금 계속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레프트 다시 한번 바디킥. 이진 심판
이 지금 1분 동안 경기 잘한 선수가 이겼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요. 사실. 네. 박서린 선수는 한 단체의 챔피언인데 그 예. 챔피언의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야 될 텐데요. 자, 도은지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이요. 자, 지금 탱크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탱크처럼 들어가고 도은지 네. 타임인가요? 네. 자, 도은지 펀치러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서린 지금 코너로 몰렸습니다. 자, 라이트 꽂혔고요. 도은지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계속. 자, 두 선수 이제 1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아, 모든 것을 쏟아낼 그런 기세입니다. 박서린 선수 몸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도은지 계속 꽂고 있어요. 박서린에게. 도은지 선수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뭐 3라운드까지 움직임이 뭐 둔해지지 않고요. 네. 어, 반대, 반대, 이번에 다시 박서린 선수가 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경기. 이제 20초 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엄청 힘들 거예요, 지금 선수들이요. 네. 예. 사실 지금 뭐 다리도 힘이 풀리고요. 그럴 시기인데. 자, 정말 두 선수 마지막까지 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야, 3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심판 선생님들 좀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은지 선수 자신감을 아, 지금 손 하나 네. 올리고 있어요. 자,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29대 29. 어, 동점, 동점이 나와요. 29대 30 레드. 아, 박서린 선수가 28대 30 레드 어, 2대 0으로 박서린 2대 0. 박서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 코너 박서린 선수가 여성부 입식 이 경기의 승자가 됐습니다. 너무나 네, 잘 아는 두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김재영 선수 책임감으로 싸운다 그랬는데 네. 진짜 말 그대로 책임감과 선명감으로 저렇게 계속 올라서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83년생이고요 신장 183cm, 체중 84kg, 심판점 12승 6패.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매치를 장식할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 벨트는 내 거야. 뷰티풀 몬스터 안성일. 네, 더블 GFC를 대표하는 크로스핏 강남 언주 소속의 안상일 선수입니다. 뷰티풀 몬스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신장 170cm, 특전사 출신의 아주 색다른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26승 13패 AFC 노마엠에 서서 스치면 쓰러진다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네, 국내 최강의 미드급 파이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 선수 바람의 파이터. 데니스 강이 현역 시절을 가장 기억에 남는 상대라고 하는 김재영 선수입니다. 아, 두 선수 정말 이 동갑 83년생이고요. MMA 전적은 이 김재영 선수가 안상일보다는 두 배가 더 많습니다. 김재영 선수의 이 경기를 앞두고 두 선수의 맞대결을 앞두고 정말 다부진 각오를 밝혔었고요. 자, 김재영 선수, 안상일 선수에게 멋진 경기를 펼치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출발해보겠습니다. AFC 미드급 1차 방어전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가 AFC 미드급의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자, 정말 마지막 메인 매치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1라운드 이번 경기는 5분 3라운드로 치러집니다. 아. 자, 일단 펀치가 오고 갔습니다.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바디를 노려봤습니다. 김재영. 아, 김재영 왼쪽에 들어왔어요. 아코 들어봤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김재영 김재영 계속 스트러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빠졌습니다. 마우스 빠졌어요. 파운딩. 자, 그래서 김재영 레프트. 자, 파운딩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김재영 이렇게 경기 끝이 납니다. 김재영 야. 1라운드의 안상일을 잠재웁니다. 김재영의 승리로 이번 경기 끝이 나면서 AFC 미드급 1차 방어전에 성공하는 김재영 바람의 파이터입니다. 케이스를 시작하면서 몸도 예. 많이 변해서 많이 변해 있었어요. 맞아요. 과거의 네. 스피디 댐시 뭐 이때 시절의 그런 스타일하고는 완전 틀리거든요. 네. 약간 둔탁한 타격이기 때문에 오픈이 많이 되고 아주 송곳 같은 그런 김재영의 펀치가 적중이 됐고 김재영 선수의 타격이야 원래 네. 정확하게 들어가는 타격이기 때문에 예. 안상일 선수를 케이지 위에 잠재웠습니다.